我准备好啦，过来吧。내 이름은 장준호. 어느덧 고3을 중국에서 보내는 중이다. 오늘은 중국에서 춘절이라고 불리우는 날이다. 친구 집에서 춘절을 지내려고 왔다. 이 친구의 이름은 이동진. 어머니가 중국인이시다. 야, 7시다. 저녁 먹으러 갈까? 형, 나쁘지 않지. 배도 고파는데 딱 잘됐다. 너는 뭐 먹어? 오늘? 오늘 저녁에 엄마가 만두 만든다 하던데? 그 춘절이라 가지고. 그 중국 춘절 때는 뭐 만두 먹는다 했지? 뭐 나쁘지 않네. 그럼 이것만 깨고 한번 같이 하러 가보자 한번. 我准备好啦，过来吧。나는 아주머니에게 중국식 만두 빚는 법을 배우면서 이야기하며 20분 동안 만두만 빚었다. 한국 만두는 크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 만두는 한 입에 먹기 쉽게 잡게 한다. 그리고 한국 만두에 비해 고기가 많이 들어서 고기를 좋아하는 나에겐 딱 맞다. 이쯤에서 춘절 때 만두를 먹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. 중국 북방 사람들은 대부분 교자, 즉 만두를 먹는다고 한다. 왜 만두를 먹는 걸까? 그저 맛있어서? 아니, 물론 만두가 맛있는 건 맞지만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. 만두를 뜻하는 쩌오스와 바쁘다의 의미를 가진 쩌오스의 중국어 발음이 같기 때문에 낡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경세의 교자, 끈수의 쩌오스를 의미한다고 한다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낡은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로 바꾼다의 한 해를 바꾼다와 비슷한 단어인 만두로 비유한 것이다. 즉, 춘절 때 만두를 먹는 것은 낡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국인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. 추가로 딱 하나의 만두에만 동전을 넣기도 하는데 그 동전이 있는 만두를 먹은 사람은 그한 해가 대박난다는 믿음이 있다. 중국에서 만두 먹는다면 동전이 나오길 기도해. 만두를 다 빚었다.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. 한국의 만두는 쪄서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중국은 주로 물에 끓이는 물만두를 먹는다. 다 끝나고 드디어 먹게 되었다. 물만두의 촉촉한 식감과 많은 고기의 손은 육즙을 내어 더욱 부드러워졌고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만두는 입안에서 서핑을 타다 목구멍으로 넘어갔다. 그렇게 만두를 다 먹고 식곤증으로 인해 동시계와 나는 잠에 빠졌다. 중국 춘절 때 먹었던 만두, 아마 다시 한국에 돌아가도 생각이 날것 같다. 준비해드린 정보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